밤 9시에 이제 학원 끝나는 따님을 데리러 가는 중입니다. 여기에서 비보고 좌회전할 거예요. 마침내 차가 안 와서 좌회전하는데 중학생의 자전거입니다. 어두워서 안 보였어요. 여러분들 미리 보이나요?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. 째깍. 자전거 앞에 한 대 지나가고요. 저 뒤에 또 온대? 안 보여요. 예. 네. 게다가 중학생 남자인데요. 옷도 검정색, 자전거도 검정색. 자전거에 라이트도 없어요. 스텔스 자전거. 자동차가 불빛 안 보여서 자동차는 오토바이 없어서 그래서 좌회전 했는데 자전거 한 대 지나가는 거 봤는데 그 다음에는 컴컴한 데서 안 보였대요. 앞에 자전거는 내가 좌회전 꺾기 전에 왔으니까 보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, 블박쳐도 잘못했다는 의견이 16% 있네요. 스텔스 자전거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2%, 스텔스 자전거 100%라는 의견이 42%. 만약에 스텔스 오토바이가 쏜살같이 달렸다 그러면 100대 0 가능합니다. 그런데 자전거가 아주 그렇게 빠르게 달려온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리고요,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이 실제보다 밤에는 블랙박스에 찍힌 것보다 눈에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. 가로등도 있어요. 물론 가로등 중간중간에 그 이제 좀 어두운 부분, 그쪽으로 잘 안 보이죠. 요거는 실제는 조금은 더 밝았을 것 같아요. 실제보다는. 그리고 방금 전조등 없는 자전거 한 대 지나갔잖아요. 그러면 혹시 또 오나? 하면서 혹시 살폈더라면. 그리고 맞은편에 차가 안 와요.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번쩍여서 안 보이니까요. 혹시 자전거 방 지나갔잖아요. 또 혹시 전조등 상향등 켰으면 오 자전거 오는구나.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피해.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, 블박차의 잠시 좀 더 커 보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저런 상황에서요. 항상 차 말고 스텔스 자전거도 올 수 있다. 그게 좌회전할 때는 차들이 오면 내가 못 가잖아요. 차들이 안 올 때 좌회전하잖아요. 그럴 때 상향등 한번 켜보세요. 밤에는요. 만약에 스쿨존이었으면 그리고 저 중학생이가 중학교 1학년이 아직 생일 지나지 않았으면 그런 게 민식이법이에요. 좌회전할 때 내 신호가 아니에요. 좌회전은요. 비보호 좌회전은 현실적으로 내가 신호 위반을 마찬가지예요. 현실적으로는. 그래서 내가 내 신호 아닐 때 가는 거니까 내가 직접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가십시오.